스코틀랜드 전통 음식인 하기스를 먹어봤어. 뭐냐면 이거야. 내장을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침대 비슷한 거라고 하는데, 소스는 그래비 위스키 소스라는데 색깔이 그래비 소스라서 이렇게 이름이. 이 옆에는 감자 다진 감자 머쉬 코팅 감자를 익힌 거라. 이거는 무슨 립스? 립스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처음 봐. 먹어보고 싶어. 이거? 문 열어 틀어줄래? 뭐? 이거? 이거? 이것도 맛있는데? 호박같이 생겼는데 호박이 아니고 색깔은 단호박색인데. 맛있다고. 하기스 안 먹었을 때 클릴 뻔했네. 그냥 클릴 뻔했네. 오늘 에든버러 비가 하루 종일 와가지고 오늘 밤 10시까지 비 오는 거라고 그 맵고 날씨 보니까 돼 있어가지고. 아, 빨리 잠이나 누워나 있을까 편하게. 너무 힘들다. 비 오는 거 진짜 싫어. 진짜 많이 고민했어. 오늘 밤 들어가서 일찍 들어가서 쉴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의 먹는 욕구가 엄청나잖아. 내 1위의 욕구는 먹는 것이란 말이야. 아, 근데 하겠어. 여기밖에 안 파는데 안 먹으면 후회할 텐데. 아, 어떡하지. 아, 오늘 지금밖에 기회 없는데 언제 이렇게 오겠어. 병원에 진짜 망하지. 여기 혼자 올 일이 없을 것 같아. 엄청 고민했지. 야씨, 오기 잘했다. 또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 맵네. 맛있어. 뭐야, 이거 맛있어. 무슨 일이니? 와, 맛있네. 어제도 먹었어야 했네.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는 맛이야. 근데 여기 진짜 유명한 막 9.9점, 4.8인 집이 있거든? 아, 거기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도 못했어. 무서웠어. 여기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왔는데도 사람 많았단 말이야. 30분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맛이지? 이렇게 먹으면 약간 엄청 부드러운 똑같은 식감이면서 약간 느끼한 맛도 나면서 맛있는 맛이야. 진짜 맛있어. 게다가 여기 소스에 이제 위스키 소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맛있어져. 마법의 소스야. 근데 진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 맥주야. 맥주가 진짜 대박이야. 나 원래 맥주 싫어했거든? 내가 왜 싫어하는 줄 알아? 맥주 마실 때도 탄산, 나 탄산을 안 좋아해. 탄산음료를 절대 평생 마시질 않아. 콜라, 사이다 막 이런 거를 마시질 않아. 탄산을 싫어하고 쓴맛을 싫어해.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절대 안 마시거든. 맥주는 쓰고 탄산이 팍 튀기잖아. 그래서 싫었던 거야. 맛없는 거 왜 마시나 이해가 안 갔어. 근데 맥주의 종류가 진짜 다양하다. 왜냐면 독일에서 밀맥주를 자주 마시고 쓴맛과 탄산이 없는 맥주라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맥주를 공부를 했어. 왜냐면 영국도 맥주가 유명하다는 거야. 몰랐는데 여기도 맥주를 많이 만들더라고. 그래서 영국에는 밀맥주를 A맥주라고 부르는데 에이리 또 내 스타일인 거야. 밀맥주라서 대박. 웬일이니. 어쩜 내 스타일 맥주를 완전 찾았어. 스코틀랜드 와서. 이게 스코틀랜드 브랜드인데 심지어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벨
1화면 베스트. 1화면 베스트. 탄산 없고 쓴맛 1도 없어. 진짜. 그리고 이 처음에 받았을 때 거품이 이만큼 있을 때 거품이 무슨 기네스 거품처럼 진짜 그렇고 그 거품이 있는데 가볍지 않고 약간 묵직하면서 부드럽고 막 너무 좋고 그런 맛있는 거품 있잖아. 기네스 거품이 딱 그렇죠. 근데 이 맥주가 에일인데 그 거품이 똑같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여기 컵은 심지어 손님 맛보기로 내가 아 이거 하나 맛 좀 봐도 될까 하면서 한 모금 마셨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막 계속 나눠주고 IP 주고 막 그냥 막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건 막 그냥 다 막 맛보고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한 다섯 개를 본 것 같아 맛을. 근데 이걸 딱 손님 마시자마자 어 운동기 너무 부드럽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다 이러고서 바로 이거 두 잔째야 지금. 에어 맥주가 잘 없고 사람들이 IPA 막 콕 콕과 쓴맛 나는 조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진짜 싫구나. 거의 라거 아니면 홍맥주가 있고 에일은 잘 없는 것 같아. 나랑 스타일이 다르시네요. 어떤 사람들 이게 약간 불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나는 와, 아주 좋아. 이 소스가 대박이다. 무슨 이걸 딱 여기다 찍으면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더 맛있는 맛을 맛이하는 거야 진짜. 내가 그동안 그리고 어떤 오 그린 그동안 내가 밀크티도 그렇고 파리의 빵집 망한 빵집 그때 블로그 한명이 맛있다고 한 데를 찾아왔을 때 거의 다 실패했거든? 여기도 딱 10명만 여기를 올렸었어. 현지 맛집이래.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현지 맛집 너무 맛있다고 극찬을 해놔서 오신 반 하면서 맞지. 왜냐면 내가 연어스프 여기도 핀란드 전통 음식 중에 연어스프가 있더라고. 연어스프 내가 맛있는 거 알거든. 저기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에서 먹었거든. 진짜 맛있거든. 여기서도 먹으려고 했는데 테이블이 티 다 되고 기다리는 것도 안 되나 웨이팅도 안 되나 꿀이래. 없대. 그래서 여기로 왔거든. 사실 두 개 다 먹으려고 했어. 거기서 연어스프 먹고 이것도 먹으려는데 연어스프 못 먹게 돼서 여기로 바로 왔지. 참 맛있다. 여러분 이래 또 어? 여기 이렇게 이 산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먹으면 맛있지? 에딘버러 추천 강추천 짱! 에딘버러는 꼭 와야 돼. 영국만 갈게 아니야. 아니 런던만 갈게 아니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영국이랑 이상해. 얼마나 맛있게 해. 진짜 맛있게 해. 너무 한국에 없는 맛이라서 진짜 맛있다. 근데 더 먹고 싶네 벌써. 맛있다. 동원이라고 극찬하는데 그 블로그가 나도 진짜 동원이라고 블로그에 극찬하고 올려놔야겠다. 나 블로그도 하거든. 아 진짜 여기서 꼭 봐라. 여기 뭐야 꼭 봐라 꼭 봐. 꼭? 응? 엄청 맛있어. 응? 배틀맛 진짜 맛있다고 소리 듣자. 1층은 배틀 펍이고 2층은 레스토랑인데 아 진짜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소스는 왜 이렇게 맛있어? 무슨 위스키 소스라고 했거든? 와 진짜 맛있어.
너무 색깔은 무슨 돈까스 소스 같구나. 근데 전혀 다른 맛이고 약간 달달하면서 엄청 식감이 부드럽고 그리고 진짜 처음 맛보는 맛이야. 내가 그동안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지만 처음 먹는 맛이고 이거 감자 빼고 다 처음 맛보는 맛이야. 진짜 이거 또 처음 먹어. 너무 맛있다. 스타터 메뉴에 타깃만 찍 나오고 이거는 안 나오는 슈퍼마켓 나오는 스타터 메뉴가 있어서 고민을 했었거든.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겠냐. 이거 감자 이거 넣을 걸 자꾸 다른 맛이고 이거는 뭐 블로거가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써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메인 메뉴 시키는 게 낫지. 서울한 선택이었고 나의 선택에 감사한다. 참아보로? 아 배부른다 벌써. 하기 참아빕니다. 아 오늘 끝났어.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여기 최고의 맛집이다. 아 정말 나의 여행은 역시 난 먹어야 돼. 역시 먹어야 돼. 나는 어떤 여행을 했을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 기억이 제일 강렬하고 추억이 오래 남고 늘 딱 떠올렸을 때 그 음식이 먼저 기억나거든요. 아 진짜 나 이거 안 먹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너무 맛있어. 이래 1도 안 했어 진짜. 웬일이야. 너무 맛있어.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와 그래비 또 생크도 아닌데 이거는. 코코넛 칠리 코코넛 별로 안 좋아. 감자스프가 감자스프 너무 평범할 것 같아서 안 시켰다. 여기 전통스프를 먹고 싶은데 전통음식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잘 안 팔아. 음식을 엄청 했거든. 여기 스프가 막 양고기 스프, 치킨 스프, 연어 스프 전통 음식 치면 나올 건데 파는 것도 잘 없는 것 같아. 전통 음식 왜 안 파는 거예요? 배부른데? 진짜 이것만 먹어도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느끼하니까 약간 느끼하니까 맥주가 필요한 거야. 난 느끼한 맛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약간 느끼하다고 썼구나. 어떤 블로그 보니까 느끼해서 못 먹겠다고 막 잘했다 나는 아니었다 막 이랬는데 여기 말고 구글 4.8 나는 구글 4.8 공기 갈 필요 없고 여기 그냥 여기 추천입니다.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그래서 부드러워.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워. 상상이 안 가지? 먹어봐야라. 나도 이렇게 생긴 건 안 부드럽게 생겼는데 먹으면 그렇게 부드러운 맛이 나는지 신기하네. 되게 거칠게 생겼잖아. 이따 씹으면 막 뭐랄까 입에서 막 먹고 진짜 크리미, 크리미. 양이 풀었어. 이거 배부르다 이 말던데. 말던데 거짓말. Okay, cool. Thank you so much. 아, 아니 이제 먹고 집에 갈 거야. 에딘버러는 8월 5파운드에 택시랑 트램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데이 티켓이 있어. 오늘 내가 그걸 들어가지고 연어도 먹고 할 거거든? 연어 수산시장 가가지고 시장은 아니고 수산 생선 가게? 생선 생선 가게. 그 부두가까지 가가지고 30분 트램 타고 가가지고 부두가에 있는 생선 가게 가서 연어를 샀어. 새로 먹을 수 있네. 근데 다행히도 영상 촬영을 안 했는데 맛이 없어서 촬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스코틀랜드 연어가 막 모래 연어보다 맛있다 막 고급 연어다 이래가지고 프랑스 에티피크 미슐랭 3스타 있잖아. 에티피크? 내가 올려놓은 거 거기서 스코틀랜드 연어 100만원 그거를 코스 메뉴에 있어가지고 스코틀랜드 연어가 3대 연어 중에 하나로 스코틀랜드 먹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미리아님도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맛있나 가서 먹고 다니러서 먹었는데 뭐야? 별로 맛있는 거 모르겠던데? 내 최고의 연어는 뉴질랜드 피시마켓에서 먹었던 오클랜드 피시마켓에서 먹었던 뉴질랜드 연어 복사리야. 뉴질랜드 연어는 필요하지 않잖아. 진짜 담백하고 연어의 고소한 맛이 장난 아니었어. 맛을 잊지 못해. 저도 따라하는 게 난 여기도 그런 맛 날 줄 알았지. 아니더라. 아무튼 나는 이제 먹고
애들로 가든지 체력이 남으면 애들로 성원 가든지 버스 어차피 무제한이니까 해야지. 그래서